또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양호하네. 예. 근데 대본도 없는데. 짠 하고 등장해서. 짠. 독특한 컨셉의 펌스를 조립하게 됐습니다. 오늘 조립할 거는 일단은 노날집입니다. 제 취향하고 조금 안 맞는 거 안 맞긴 한데 그래도 노날집. 그러니까 팬들 보시면은 아크틱 그냥 기본 날집이 팬이 아닌 일반 팬으로 내부 장착하고요. 그리고 토렌토 컴팩트 케이스인데 약간 작습니다. 일반 미들보다 약간 작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원래대로는 기본 펜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장착이 안 돼요. 기본 펜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기본 펜을 다 바꿔가지고 딱 맞게끔 세팅을 해서 주문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조립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대충 사양 한번 말씀드리면 13600KF 여기다가 아크틱 펜이 전면 140mm가 두 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단과 측면에 네 개가 들어가는데 120mm짜리가 네 개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펜은 녹투와 U12A 검정색 컬러고요. 그다음에 메인보드는 MSI D760M 박격포.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 DDR5 5600 16GB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5600이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버를 안 하고 쓰셔도 5600은 기본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SSD는 삼성 980 프로 500GB. 케이스가 프랙탈 디자인 토렌토 컴팩트 블랙 솔리드. 그리고 시소닉 GX850 풀 모듈러에다가 시소닉에서 나오는 직결 케이블을 연결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빠졌네. 그래픽 카드가 EMTEC RTX 4070 Ti 게이밍 프로. 이게 아마 30계열대에서 못 봤거든요. 30계열대에서 못 봤는데 이번에 4070 나오면서 아마 이쪽 계열로 이제 이 브랜드 쪽으로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드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